쳤으면 끝나버렸고, 그 뒤에도 뭐, 한 두서나 보는 이게 있으면 찬스가 있었는데. 네, 결국은 이어서 네. 이제 종반입니다. 그렇습니다. 이제는부터 패만 하나, 둘, 셋, 반패. 네, 그거 한번. 자학의 두 점을 먼저 있겠죠? 이어야죠. 네. 선수 한 집짜리니까. 그 다음에 중앙에 단수 칠 거고. 아, 마지막 반패가 한번더 네. 있는데요. 한 패, 두 패, 세 패니까 흙이 하나 있고 또. 네. 백이 하나 있고 또 반패 싸움 또할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런데 택감이 네, 그러면 한 패도 없나요? 감이 저기 들어가는 한 백이 패가 있고요. 저기, 자, 거기 있고, 자, 거기 백이 있으면 있습니다. 거기 임으로써 중앙에 끊는 패가 있고, 두번 패가 나네요. 네, 그래서 패는 백이 이기겠습니다. 네. 집 차이는 반면 열지. 네. 네, 이렇게 패를 하는 과정에서 끝내기를 또 서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패가 깔끔합니다. 이렇게 공배도 메울 것도 거의 없네요. 네, 그렇네요. 있고, 이제, 있고, 있고, 자, 두대 옵작 개관할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강만 선수가 참 멋진 대응을 보여줬어요. 중종반까지. 종반에 그만 실족이 나와가지고. 지금은 흙이, 네, 이겼습니다. 백이 마지막 공배를 메워서 흙이 이긴다면 반집 혹은 2집반, 넉집반 이렇게 차이가 나겠죠. 아마 그렇죠. 근데 지금 2집반. 뭐 반집이나 한집반이 아니기 때문에, 네, 2집반 정도로 보여지는데요. 자, 집에 서로 뭐 거의 몇집안날것 같습니다. 하도 패를 많이 해서. 그 마이너스라는 표현이 네, 있잖아요. 그렇죠. 집이 서로 없고 돌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. 네. 근데 뭐 한, 그렇게 했는데, 360수가 네, 서로 집이 거의 안 넘어갔겠는데요. 난다고 봐야 되는데. 자, 보시죠. 저렇게 아슬아슬한 겁납니다. 백도 무관합니다. 네. 네, 백은 두 개가 어떻게 된 거야? 채워지고, 아, 반집인가요? 아니면 넉점. 백이 이겼네요? 어떻게 된 거예요, 이거? 아, 지금요. 네. 그 사석이 흙이 넉, 네 개가 더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반면 다섯 집을 남겨서, 집으로 다섯 집, 사석으로 네 집, 그래서 총 반면 아홉 예, 집을 흙이 그렇죠. 남겼습니다. 아까 9주 10주니까. 네, 아마 승부는 서로 확실하게 알았던 모양입니다. 그래서 그 개가가 되자마자 바로 돌을 거두는 모습입니다. 네, 2집반. 반면 아홉 집이 어떻게 됐냐면요. 정말 아깝습니다. 반면에서는 다섯 집이 보여졌고, 네. 사석이 네, 네 있었구나. 개가 더 네. 있었습니다. 네. 권효진 7단이 이 경기를 가져가면서 네, 두집 반을 이겼습니다. 네, 2집반 승리로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. 네. 드디어 4대 4 균형을 맞춰갑니다. 반면 9집, 두집 반을 남겼습니다. 자, 상기된 모습, 권효진 7단 8강에 대단합니다. 진출했습니다. 그 저력.